사람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영화에서나 가능했던 상상이 이제 현실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네, 사람의 두뇌에 전극을 심어서 뇌 신호를 컴퓨터로 해석하는 건데요. 이 기술을 이용한다면 전신마비 환자도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허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인슈타인과 함께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로 꼽히는 스티븐 호킹. 루게릭병에 걸린 뒤에도 50년 넘게 왕성한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센서로 시선을 인식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준 특수 휠체어 덕분입니다. So I rely on technology. It lets me interface with the world. It propels me. It is how I'm speaking to you now. 아이트래커로 불리는 이 기술은 어두운 곳에서는 센서가 눈동자의 움직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 연구진이 이런 단점을 보완해 생각만으로도 글을 쓸 수 있는 기술을 내놨습니다. 뇌에 전극을 심어 컴퓨터와 연결하는 일명 뇌 임플란트가 그 비결입니다. 실리콘으로 만든 초소형 센서를 뇌에 이식하면 전극 100여 개가 뇌 표면에 달라붙습니다. 이 전극들은 뇌세포 하나하나의 전기 신호를 인식할 수 있어 환자가 글자를 떠올리면 컴퓨터가 신호를 실시간으로 해석해줍니다. Our participants were able to type at rates anywhere from 12 to up to almost 40 characters per minute, which translates to, in the best cases, about 6 to 8 words per minute. 아직은 간단한 문장을 쓰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활용 범위가 훨씬 넓어질 전망입니다. So you might instead wish to control robotic arm. You could imagine also interfacing with your home, wirelessly sending signals to your thermostat, open and close doors remotely. 이 시스템은 컴퓨터와 뇌를 유선으로 연결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환자 혼자 쓰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르면 5년 안에 무선 시스템 개발도 끝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신마비 환자 스스로 의사 표현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허찬입니다.